화장품을 미술 도구로서 쓴다고 해야 되나? 버려지는 화장품들, 폐화장품,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. 화장품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도 되게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. 어떨 때는 약간 유화처럼 쓰기도 하고요. 어떨 때는 뭐 파스텔 느낌도 나고 치아 물감 느낌도 내면서 약간 사용할 때마다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. 물감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반짝거림이라든지 질감 표현도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꿔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막 펄 엄청 많은 거는 조명에 따라서 이게 반짝거리는 게 다르다. 네,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거 시에도 사실 제 머릿결 표현하는데 신경 되게 많이 썼거든요. 그래서 조명 비추면은 머릿결에 그 반짝거림이랑 컬이 되게 잘 살아요. 여기는 평소에 사용하는 화장품들이 이런 매니큐어도 쓰고요. 완전 비비던 컬러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아크릴 물감 같기도 하더라고요. 얘네들도 그냥 다 펴서 이렇게 손으로 주로 사용하거든요. 화장품들은 네. 어떻게 구하세요? 99% 다 보내주신 폐화장품들. 폐화장품이 다시 쓰인다는 의미를 네, 되게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뭐 편지로 보내주신 경우도 있고 되게 많이 감사하죠. 얘는 분장 메이크업 하신 분이 보내주신 건데 고우 쓸 때 이걸로 했거든요. 고우 그릴 때 약간 유화 느낌 나더라고요. 이 점유법 자체를 이제 그대로 인용을 한 거죠. 고우 폭풍이랑 고우 그림을 제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알록달록하게 한 것도 있었고 제가 꽃을 좋아하니까 고우 그림에 있는 꽃을 또 인용해서 같이 이제 어울릴 수 있게끔 그래서 저의 느낌도 같이 잘 우러나올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. 화장품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? 저한테 가장 친숙한 소재? 학창시절 때부터 메이크업하는 걸 관심이 많았어요. 화장 때 이제 안 쓰는 화장품들이 있으니까 그냥 보여서 해볼까? 하니까 그냥 되더라고요. 지금 이제 화장품 그림 그리면서 가장 초기 작품은 이런 거 얘거든요. 마틸다. 저거 이제 레옹 앞에서 막 춤추면서 막 하는 장면. 얘 같은 경우는 앨범 타이틀인데 화관이 되게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꽃에 그린 것도 좋아하고 가인도 좋아하니까 이 그림을 되게 재밌게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아이라인도 한 것처럼 돼 있고 막 콧대도 표현을 했고 또 볼터치도 여기 눈 밑에 쪽에 좀 했어요. 어떻게 보면은 진짜 메이크업 하는 것처럼 피부는 무조건 다 파운데이션 일단 깔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윤곽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. 밝은데 어두운데 그런 중간면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가고 바로 이제 이목구비 눈 잡고 그 다음부터 그 형태를 점점 찾아가는? 일반적인 신종이가 아니네요. 이거 무슨 종이? 크라프트즈라고 이것도 친환경 종이에요. 아, 네. 환경은 굉장히 약간 작정하고 막 의도를 한 건 사실 아니고 이게 뭐 피부 톤이랑도 색깔이 비슷하고 그래서 시도를 한 건데 이제 의미도 잘 맞고 손이 팔레트가 거의 그렇게 메이크업 할 때도 손으로 아이섀도우 바르면 발색이 되게 잘 되거든요. 그것처럼 그림 그릴 때도 처음에는 거의 손으로 다 해요. 그래서 약간 조그만 면적? 그럴 때는 면봉 쓰고 사실 물감이나 색연필이나 그런 건 제가 배워왔던 그 틀 안에서 그림을 그렸다 하면은 화장품으로 그린 거일 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. 그냥 제가 그리는 방법이 화풍이 될 수 있는 거고 제가 찾아가는 거니까 답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재밌고 제가 계속 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.